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6월 29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 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시장에도 뭐 지금 시장에 대한 약점이 그대로 뭐다 드러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국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먼저 미쳤고, 그러면서 지금 시가에 대한 하락을 뭐 장중에 못 메꿔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갭을 좀 메꾸는 그런 모습도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오늘 뭐 현재 시장에 대한 한계점, 그세 가지를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좀더 들여다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악재, 자동차 업황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야 되는 자리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현재 이제 바닥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등을 좀 붙였다, 그죠? 반등을 붙이는 과정이었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자리가 이제 일부 갭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종가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날 시가가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갭이 형성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요두 번째 이제 갭, 그세 번째 갭인데, 자, 요세 가지 갭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요 갭을 이제 메꾸는 모습이었고, 그 밑에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내려 주가가 이제 빠질 때 오늘 회원방송에서 했던 내용이었는데, 갭이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이제 발생을 하면 반드시 이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메꾸는 반등 파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때 갭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면, 자, 여기에 이후에 첫 번째 갭을 메꾸거나 또는 이제 두 번째 갭까지 메꾸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예, 지금 보면 그런 갭을 메꾸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 이렇게 갭이 나타났을 때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약 99%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갭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도 한번 같이 파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건 이제 수급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3월 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6월 29일까지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꾸준한 이제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금융투자 업종은 순매수를 보였지만, 다른 여타의 보험이나 투신이나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까지는 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이 상당한 외국인들 물량을 이제 받아주는 그런 형국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 3월달부터가 중요하냐면, 3월달까지가 우리가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27.1%로 최저점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15조를 매도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는 공매도도 포함되어 있는 물량입니다.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하락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외국인들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지금 지수가 올라가기는 대단히 힘들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은 낙폭과대가 되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이 나오겠죠. 낙폭과대가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옵니다. 자,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과대의 또 한계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낙폭과대는 말 그대로 싸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도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빠집니다. 자, 딱 저는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라 보는데요. 낙폭과대라는 것은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반등을 붙였고, 자, 그러면 그런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단기적인 또 다시 한번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분기 말이나 반기 말 또는 연말에 들어오는 매수를 우리가 윈도 드레싱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자, 금융 투자는 일부 포트가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27일부터 다시 한번 더 매도세를 보여버리다 보니까, 이 코스피 시장을 잡아줄 수 있는 주축이 없다는 거죠. 지금 개인들에 대한 매수로만은 지금 현재 지수를 다시 한번더 들어올리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타났던 이유가 뭔가? 자, 일단은 저는 이 한국은행에 대한 상당히 뭐랄까 이제 우유부단한 움직임들도 지금 시장의 외국인들이 방향을 못 잡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한국은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수 좀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6월 물가가 6%대가 나오면 빅스텝일 가능성이 있다. 자,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빅스텝을 언급을 했는데, 자, 물가가 6%로 나타났을 때 사상 첫 빅스텝을 나설 것이다. 자, 6월 물가 6%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 빅스텝을 할수 있겠다. 자, 이렇게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좀더 중립적인 시각으로, 좀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면, 자, 6월 달에 조건부가 다 늘리는 겁니다. 6%가 나오면 빅스텝 0.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 6%가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럼 얼마나 할 것이냐? 그 0.25를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물가가 6%가 넘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다시 0.5를 하나요? 자,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은 말 그대로 이제 흐르는 물가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예상치예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률 심해지면 그때 돼가지고 좀더 강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모두 다 적극적인 대응이 나오고 있어요. 공격적 대응이 나오고 있고, 사상 유례 없는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금리가 0.25를 할까, 0.5를 할까, 그것을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매수를 하겠습니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안 보인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0.5를 언제 할지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이번 달에 0.5를 해버렸다. 자, 그러면 한 번의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왜?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0.5를 올렸는데도 물가 상승 6%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쉬면 됩니다. 그 다음 달에 동결을 하면 돼요. 자, 하지만 0.25를 하고 이번 달에 물가가 6%안 넘었다. 그 다음 달 6%가 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더 공격적인 또 빅스텝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이미 7월 달에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역전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1.75로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미 역전된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우유부단한 대응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식에 대한 대응은 조건을 만들기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되죠. 자, 외국인들은 금리와 환율에 대한 방향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 15조를 굴리는데, 지금 매도가 15조가 나왔는데, 다시 매수를 유입하려고 하는데, 저런 거안 따지겠습니까? 따진다는 거죠. 자,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보세요. 자, 지금 예상치가 얼마냐면 5.9%입니다. 더 어이없는 거예요. 5.9%나 6%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추세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물가가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도 경제부총리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후반기는 물가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물가 상승이 심해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해줘야지만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적인 정부 대책이 나와줘야지만, 아, 이렇게 정부가 대응을 해주는구나. 아, 하방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좀더 지켜보다가, 뭐, 그러다가 주식은 뭐예요, 여러분? 주식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정책 넣으면 뭐 합니까? 지금은 버틸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지금 좀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더 공격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면서 시장 자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지금 물가를 금리를 0.25씩 눈치 보면 올린다고 해서 물가 잡힐 것인가? 그건 어렵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가 역사상 유례없는 지금 상당한 공격적인 정부 정책들을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요 5.9인데 예상치를 상회하며 물가를 올리겠다. 금리를 좀더 올리겠다. 자, 그거는 상당히 우유부단한 태도다.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환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지금 달러 대비 환율 자체가 지금 1298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미국과의 금리 역전 이후에 주가 환율이 떨어질 것인가? 아니겠죠. 금리 역전이 된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가 더욱더 초강세 기조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화 약세 기조에 들어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거고, 이런 환율에 대한 환차손과 환차익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들은 상당히 비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달러화가 강세로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토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1300원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하방에 대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지금의 추세적인 부분으로는 1300원 넘어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결정도 지금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더, 안정되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앞서서 외국인들이 하루 정도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번 주 다시 한번더 매수가 유입이 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15조 가까이가 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한 매도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 저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바닥을 지켜줄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후반기를 좀볼수 있는 거니까, 지금 요번 마지막 주에 반드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유입을 좀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현대차와 기아가 독일의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검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다들 조금 무서운가 봅니다. 그죠? 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28일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자, 2020년까지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 차량 21만여 대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엔진 소프트웨어는 보르크바르너 그룹의 산하 보쉬, 델피. 자, 부품 회사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에 대한 점유율을 잠깐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요 완성차 업체의 4월달 유로 판매 실적들을 보면, 지금 현재 현대차와 기아가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가장 많이 팔리는 부분이었죠. 원래 뭐 폭스바겐이었듯이 이제 국민차라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제 폭스바겐이 많이 팔릴 수 없죠. 한국에서는 현대차 많이 팔리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룹이고 르노 그룹이 많이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대기차 기아가 지금 또다시 상위권, 4위권 정도로 이름을 올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BMW였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악재가 그러면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음모론적인 부분을 좀더 가미를 해서 보면,
자, 지금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하고 기아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독일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자동차 업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죠? 자, 독일, BMW, 벤츠, 자, 포르쉐, 상당히 이름 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죠? 자, 근데 그 나라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할수 있죠. 그런데, 자, 시기를 보자고. 2020년까지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 차량. 자, 2020년도까지 배기가스 조작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은 우리나라 차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벤츠나 아우디도 국내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사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왜 굳이 지금 이 카드를 꺼냈을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했을까? 2020년 거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라본다면, 야, 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최근에 유럽에서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독일 차보다 좀더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먼저 기선제압을 하는 건가? 일부러 점유율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인 건가라고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을 이제 안 미칠 거라고 봐요. 우리가 현대차 그룹 주가 추이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기준 가격이 얼마나 했습니까? 17만 원이었다, 그죠? 그럼 그 17만 원에 대한 기준 가격으로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앞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그죠? 그 좋은 성과를 보이고,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다시 17만 원 밑으로 또 들어오고 반등이 나타났어요. 그 오늘 빠진 밑골에 살짝 달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상황 자체가 좀더 미국적으로 사태가 악화된다면 주가 자체는 하단에 있는 15만 원 선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자, 오히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국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에 대한 부분은 환율에 대한 효과도 볼수 있는 업황이거든요. 환율이 워낙 약세기조가 2008년도에 이어졌을 때 2009년도에 다시 한번 환율이 정상화가 되면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군들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자,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랠리를 펼쳤어요.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그만큼 지금의 환율 밴드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룹은 상당히 좋은 환율 밴드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 기아차나 현대차에 대한 주가 하락, 오늘 뉴스로서의 하락, 자, 이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되는 것은 미국적으로 확대가 되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대신 지금 환율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자, 주가가 빠지더라도 15만, 17만 원 사이에 대한 가격대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자리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현대차 같이 한번 보셨고 기아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기아도 오늘 빠졌어요. 기아도 빠지는데 6% 가까이 빠졌는데 기아의 2008년도, 2009년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아 터미네이터, 기아 차미네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아 차였잖아요, 그죠? 그게 기아 차미네이터라고 했습니다. 왜 기아 차미네이터냐? 쉬지 않고 기계처럼, 로봇처럼 올라간다고 해서 기아 차미네이터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도 기회가 온다고 봐요. 대신에 지금 현재 기아 차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정에 대한 폭 자체는 저는 전저점에 대한 이탈을 한번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이 구간, 지금 73,000원 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73,000원 밴드 밑으로, 73,000원 밴드 밑으로는 우리가 좋은 기회로 볼수 있는데, 자, 요 정도 밴드를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한 7만 원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매수 밴드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넓게 65,000원 밴드부터 한 73,000원 밴드로 생각하면서, 자, 지금 대형주들은 타이밍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대형주 매매를 할 때는 자, 가격을 보고 어떻게 사야 된다고요? 몰빵합니까? 한 번만에 사야 돼요? 아니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떻게 짧게 길게, 자, 길게 롱타임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보셨고요. 자, 내일장 관심 종목. 최근에 뭐 원화 약세 기조에 있던 종목군들, 우리가 그 전에 소개했던 것이 6월 9일이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 9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휴비츠나 덴티움이었습니다. 현재 덴티움이 이제 신고가를 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마찬가지 휴비츠도 좋은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랜만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안암전자. 자,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95% 이상이 US 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줌 인터넷은 데이터 플랫폼 관련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이 없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때까지는 좋은 모습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자, 이수학도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얼마 전에 지금 노사에 대한 분쟁이 있어요. 그런 악재가 지금은 선반영 됐다고 봅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덴티움 같은 기업도 현재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그죠? 좋은 모습, 굿 타이밍, 좋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 기업도 숨어 있는 이슈는 실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 안암전자에 대한 특징은 삼성전자에 대한 하만 계열, 하만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암전자는 수출 물량이 98%입니다. 자, 심지어 분기 보고서를 보면, 분기 보고서 상에 원화가 기준이 아니라 달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환율은 1분기 환율보다 더욱더 우호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자,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양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한 21선까지 딱 올라와서 21선 돌파할 듯말듯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최근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컨텐츠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지금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고 분석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시장을 감안한다면, 자, 줌 인터넷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수 있다. 반발 매수 심리가 작용하면서 제가 요 정도 한요 위에 있는 장기 평까지는 뭐 되돌림 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수화학이 이제 노사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한번 빠졌습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가 등유를 판매해서 마진 차익을 남기는 기업인데요. 원료를 수입을 해서 재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벤젠이랑 빼내고요. 지금 이수화학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OP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다 보셨습니다. 저희가 와원의 홈페이지에서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2개월 110만 원이 아니라 88만 원, 그리고 거기에 스마트 밴드 쪽 일주일, 최근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주일 무료 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그렇게 정말 잘한다, 정말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계좌 부활을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안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내일도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